네, 이제 마지막 파트인 A3 파트와 C2 엔딩 파트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파트는 역시나 앞에 있는 A1이랑 A2랑 비슷해요. A3 역시도 연주 자체가 여기는 뭐 거의 동일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이렇게 A3 파트가 가볍게 끝나고요. 자, 이제 C2도 C1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살 연주하면서 지나가 볼게요. 나서 이제 마디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돌아올 때 새끼로 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1번으로 잡아야 될 텐데 뒤에 2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 자체를 조금 바꿔보면 분위기가 아니라 손가락을 바꿔보면 새끼로 바꿔준 다음에 다음에 두 마디가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고요. 이두 마디는 악보상 줄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넣는 거지 실제로 없는 마디고요. 이두 마디를 연주한 다음에 이제 엔딩 파트, 여기가 이제 엔딩 파트예요. 여기를 반복하시면서 끝나는 건데 연주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로도 하기도 하고, 2번과 5번에 손가락을 하나씩 맞춰놔서, 5번일 땐뭐 새끼, 2번일 땐 1번 손가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하나로만 써도 되고, 두 개로 써도 됩니다. 그럼 0, 0, 0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불 빠져서 이건 슬라이드를 쓰면 안 되겠네요. 소리 자체가 이렇게 좀 날라다니는 게좀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서 처음에 세줄 치고 엄지가 5번 치고 2번 친 다음에 다시 엄지가 4번 치고 1번을 치는 거죠. 엄지가 6, 5, 4번 줄을 사용해서 하고 점프. 마지막 뒤에 있는 박자는 8분음표가 아니고 4분음표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 주시면서 점점 반복하시다가 페이드아웃을 하셔도 되고 마무리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이렇게 오픈 디튠이기 때문에 스트로크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키시벤님의 민들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